몇 년 전에 헤어진 여자친구랑 우연히 야세했어. 어느 날 누워있는데 전화가 오더라고. 저장되지 않은 번호였는데 무의식 중에 안 읽은 번호였어. 아니나 다를까 전 여자친구였지. 처음부터 흐느끼면서 나보고 쓰레기라며 결국에 나 때문에 시집을 못 갔대. 근데 나도 어이가 없더라. 헤어진 지가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 그동안 연락도 없다가 갑자기 그런 소리를 한다는 게 말이야. 왜 그러냐고 하니까 여자친구는 나 때문에 애를 지우고 연애도 제대로 못했대. 그러면서 쓰레기 김민수라고 욕하던데 내가 말했지. 진짜 많이 힘들었겠구나. 우리 집에서 좀 쉬다 갈래? 그렇게 그 여자는 우리 집에 왔고 완전히 인사불성이 되어 있더라. 나는 온몸을 다해 성심성의껏 위로해줬고 술 깨기 직전에 택시 잡아서 돌려보냈어. 그런데 전 여자친구는 지금까지 손도 못 잡아본 애였거든. 그리고 나는 김씨가 아니야.